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일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들 하신지요.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손상 진단 및 대책에 이제 크리포 손상 두 번째 테마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크리프가 1, 2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마스트 커브라라는 이쪽에 이제 플라스틱 스트레인이니까 소성 변형이고요.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기, 2기, 3기로 나눠지고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크리프라는 게 일정 온도 하중하에서 재료가 계속 늘어나다 파단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플라스틱 스트레인 소성 변형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결국 쭉 늘어나다가 파괴되는 거. 이게 이제 마스트 커브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카엘 폴 교수님 자료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마스트 커브로 해가지고 이제 손상 어떤 정도, 손상 정도고 이제 크리프 변형이고요. 1기, 2기, 3기로 되어 있죠. 1기, 2기, 3기인데 이게 이제 그 측정할 때 추천하는 측정을 보시면 A, B, C, D로 이렇게 1기, 2기, 3기 중에 A, B, C, D라는 요 이제 그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요. A는 이제 관찰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 1기에서는 이제 A, B, C, D가 없고 이제 2기에서부터 2기 말기에 이제 A 상태죠. A는 관찰 단계인데 그때 보시면 결정입이잖아요.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드리면 보시면 이걸 확대해 보시면 여기 결국 결정립이 있고요. 현미경으로 보신 거죠. 현미경으로 보시면 결정립 경계에 이게 무슨 그 탄화물이 아니고 구멍, 공공, 기공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공이 생기면서 늘어나다 보니까 기공이 생기는 거죠. A 단계, 2기의 A 단계. B분 이제 2기의 3기 중간. B분 보시면 기공이 이제 하나씩 생겼다가 기공이 이제 좀 다량으로 다수 생기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입내가 아니고 입계죠. 결정 입계. 그래서 입계 생기는 겁니다. 자, 관찰. 그러나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레플리카라 해가지고 표면을 이제 수명 진단하는 거잖아요. 표면 상태를 현미경으로 일단 복사해서 표면을 복사해서 그라인딩 한 다음에 부식 그다음에 테이프로 복사해서 현미경에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레플리카라는 걸로 해가지고요. B 단계 B번 이거 C번은 보시면 이제 운전 조정해야 된다. 수리 전까지 이제 운전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C번은 보시면 기공들이 많이 생겼다가 기공이 이제 합체 연결돼 가지고 마이크로 크랙까지 간 거죠. 미세 크랙까지 이 크랙입니다. 크랙. 그래가지고 D는 즉시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는 바로 파괴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 이제 매크로 크랙까지 간 거죠. 바로 깨지기 때문에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 수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단계로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육안으로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현미경으로 해서 레플리카라는 방법을 이제 이게 수명 진단 방법인데요. 레플리카 표면 복제죠. 표면 복제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이라고 해서 바로 정지시킬 수 없잖아요. 상황 추이를 보면서 C번까지 갔을 때는 이제 운전 조정이 돼야 되고 수리 전까지 D번에서는 바로 즉시 수리, 즉시 교체한다든지 수리해서 써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바로 파괴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마스터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명 진단을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